운영이든 또 이제 조합에 맞는 또 이제 이런 운영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뭐 2대0으로 질 만한 그런 전력 자체는 아니었는데 좀 여러모로 잘안 풀리게 돼서 좀 허무하게 진것 같아서 아쉬움이 났습니다.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사실 제가 레넨 디달리 조합으로 초반에 좀 많이 좋게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는데 좀 제가 딜 계산을 잘못해서 실수가 나서 좀 약간 손해를 좀 보게 돼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사실 좀 저희가 유충을 많이 먹었는데 교환 구도나 그런 거에서 좀잘 이득을 많이 못본것 같아서 그런 건좀 아쉬웠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랭톤 몇 번의 한타에서 좀 스킬 쓰는 게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, 지금 생각보다 이제 연습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게 나오는데 경기 결과가 안 나와서, 근데 좀 그래도 경기 때안 좋게 나오는 부분을 계속 좀 보완해서 나온다면은 한번 이제 또 지금은 연패 중이지만 언제든 또 연승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뭐 뱀픽에서 뭐 짜는데 힘들다는 부분보다 뭐 이제 짜고 나서 뭐 경기 결과나 운영이든 이런 게좀 내용이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 또 이제 수정이나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짤때 힘들다보다는 이제 결과값이 좀 생각한 대로 안 나왔을 때가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물론 본인의 퍼포먼스나 폼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좀더 지금 중요한 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나 좀 뱀픽 그런 거에서 좀 뭔가 데이터 상에서 좀 밀린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 특히 오늘 경기할 때도 두 번째 경기할 때도 사실 상대가 수업을 원래 한번 접을 타이밍이었는데 계속 유지가 돼서 정말 탑 바텀 둘다 너무 많은 손해를 보게 돼가지고 그런 게 사실 좀 이전에 뭔가 아직 데이터가 잘 정립된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냥 오늘 경기하면서 그런 걸좀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제 저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나 그런 걸좀잘 따라가야 되고 좀그 이후에는 좀더잘 네,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다음 경기까지 이제 또 새로운 패치로 되는데 계속 좀안 좋게 나온 부분은 보완하고 또 이제 새로운 패치 버전에는 좀 앞선 모습 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하나 생명과 또좀 리벤지 매치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좀 기대하시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참패하게 돼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또 프로에서 좀 뭔가 또 저는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팀적으로는 좀더 열심히 해서 좀 2라운드 이제 시작했지만 계속 좋은 흐름 만들어 나가서 우승까지 노려보고 싶습니다.